이번 시간엔 줄급입니다. 줄급. 공급하다, 수급하다, 준다는 것이죠. 오급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실사변이죠. 좌측편에 있는 것은. 변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사용되는 것을 변이라고 합니다. 우측에 사용되는 것은 변방이죠. 변방이 아니고 방이죠. 외우는 방법은 변방이라고 하면 됩니다. 변방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변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변방, 좌측에 사용하면 변, 우측에 사용하면 방이 되겠습니다. 자, 실을 만들려면 계속 합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준다는 거죠. 실을 합해서 제대로 된 실을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을 만들 때에는 꼬우죠. 그래서 계속 꼬아서 줘야 되니까 실을 계속 합해서 합해서 어느 정도 되면은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줄급. 그래서 월급, 급식 많이 사용되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실을 이어서 길게 합친다. 여기서는 실사변, 실사변, 합할합. 실은 가닥가닥이 모여서 실이 되는 거죠. 긴 실이 되면 처음부터 긴 것이 아니고 짧게 것이 계속 꼬여서 꼬여서 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쓸 만큼 준다는 얘기입니다. 줄급 실을 합해서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월급, 급식, 5급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한자는 이와 마찬가지로 통으로 외울 것이 아니고 이 줄주다라는 뜻에 뜻을 두고 한자를 파자, 깨뜨려서 분리해서 다시 주다라는 것에 맞게끔 합치면은 한자 학습에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되겠습니다.